롯데 야구단의 CCTV 사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임광빈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롯데 야구단의 CCTV 사찰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상 사기업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는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음 주부터 롯데 구단 측에 근로계약서와 호텔 계약서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어 구단 관계자와 선수, 코치진, 호텔 관계자 등도 방문 조사해 사생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 부분이 없는지도 조사합니다. 앞서 2010년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사생활 침해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이 법정으로 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CCTV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롯데 선수단의 고소도 성난 팬등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합니다. 해당 선수들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또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단과 선수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갑과 을의 관계라는 점이 선수들로서는 부담입니다. 그런 만큼 일각에서는 구단이 불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사법당국이 인지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임광빈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CCTV가 450만 대가 넘고 수도권 주민들은 하루 평균 80여 차례 찍힌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만큼 CCTV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의미지만 거꾸로 부작용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성혜미 기자입니다. 주택가 여기저기 불을 지르고 다닌 연쇄 방화범. 꽃을 들고 왔다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남성. 음란행위를 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까지 CCTV는 범인 잡는 1등 공신이자 확실한 증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면 CCTV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넘어 노동자 감시기구로 활용된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스마트기기에 의한 노동감시 진정 상담 통계에 따르면 CCTV 등에 의한 영상정보 감시가 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9월 이마트 노조는 사측이 개인 사물함을 뒤지고 CCTV로 감시했다며 경영진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매장 내에 있는 CCTV로 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것을 또 보고받고 CCTV 영상정보 관리 시스템이 허술해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은 CCTV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인을 통제할 법적 장치가 미미한 상황. CCTV에 접속한 기록 및 처리한 기록을 변경, 훼손, 말소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뉴스와이 성혜미입니다. 롯데 야구단의 선수 사찰 논란을 전해든 팬과 시민들은 무분별한 감시라며 우려했습니다. 네, 직장에서의 CCTV 촬영이라도 사생활은 물론 인권 침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선수들을 CCTV로 감시했다는 소식에 팬들은 크게 놀라면서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롯데 구단의 연고지인 부산 지역 주민들은 사장과 단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팬들 입장에서도 구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수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엄청난 안 좋은 기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팬이 아니더라도 직업 야구인인 프로 선수들이 CCTV로 감시당했다는 소식에 시민 대다수가 불쾌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CCTV 감시는 신뢰감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기가 뭘 하고 있는데 나를 믿지 못하고 그냥 뭐 감시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불쾌하고 상사가 지켜본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일을 편하게 능률적으로 못할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7년 CCTV 등을 이용한 감시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아직 마땅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민들은 직장에서도 나 몰래 감시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동현입니다. 선수단 CCTV 사찰로 팬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새 대표이사와 단장을 선임했습니다. 최하진 전 대표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대표이사 자리에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홍보팀장을 역임한 이창원 전무가 선임됐습니다. 신임 단장은 롯데푸드 경영기획 부문장 이윤원 이사가 맡았습니다. 이윤원 신임 단장은 야구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습니다.